네, 안녕하세요. 준호준호입니다. 와. 오늘은요, 굉장히 귀한 친구가, 귀한 동물이 또 번식이 됐다고 해서, 한 매니아 분께서 저를 초대해 주셨거든요. 바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백호스도프라고 이름으로 운영 중인 김동형안이라고 합니다. 와. 아니, 근데 이 친구 너무 귀여운데, 얘는 누구예요? 얘는 소피라고 해요. 아, 소피구나. 안녕. 아, 이게 너무 착하게 생겼어, 애가. 그럼 뭐 어떤 동물이 번식이 된 거예요? 볼 수 있을까요? 네네. 나펠게코 아스퍼가 이번에 번식이. 아스퍼가 있다고요? 네. 이 번식에 이번에 성공한 엄마 성체예요. 와, 대박. 와, 엄청 크네. 여러분, 바로 이 친구가 나펠게코 중에 아스퍼라는 종이고요. 와, 뭐 약간 굴렘 그런 거에 닮았다 그래갖고 많은 분들이 좀 좋아하는 아이인데. 우와, 얘 왜 이래요? 손질이. 아, 손깔이 좀 있구나. 네. 아니, 실제로 이 친구들이 그 막 열 받으면 팔굽혀펴기하고 소리 지르고 이런 친구들이죠? 아, 네, 맞아요. 와, 아, 지금 보면 꼬리가 귀엽습니다. 이렇게 땡그랗게 손잡이 모양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납테일게코라는 이름이 붙었고, 호주종이죠, 이 친구들이. 네네. 야, 호주에서 온 굉장히 귀한 아이들입니다. 호주 동물들이 대부분 귀한데, 그 중에서도 아, 납테일게코. 그 속에 있는 종 중에 또 이 아스퍼가 굉장히 고가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 친구들이 보통 쌍의 분양가가 어느 정도죠? 저는 이제 800 정도 들여서 데려왔어요. 와, 800이요. 한 쌍에. 네. 진짜 귀한 아이들이고. 와, 지금 멀리서 보면 눈이 약간 파란 느낌도 있어갖고, 실제로는 안 그런데, 영화 듄에서 약간 모래 부족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눈이 파란색이에요. 그래갖고, 그런 느낌도 드네요. 와. 아, 지금 이게 암컷이고, 수컷도 있죠? 네. 아. 대박. 아, 근데 수컷은 약간 작네요? 네. 얘는 제가 아기 때부터 데려와서 키우고 있는 중인데. 근데 원래 사이즈가 수컷이 더 작은 건가요? 네네. 아마 더 커도 암컷보다는 작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쯤 보면은 암컷이랑 수컷이 사이즈가 이렇게 차이가 꽤 나요. 한 두 배 정도 나는 것 같고. 아, 이렇게 아스퍼라는 친구가 근데 이런 좀 어두운 몸 색깔이 얘네의 매력 포인트인데. 이 친구들의 새끼 혹시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이번에 태어났어요. 오, 대박. 너무 조그매. 어, 여기 또 있네. 와, 몇 마리인 거예요? 지금 두 마리 태어났어요. 와, 지금 막 달려갖고 얘가 이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이야, 너무 귀엽다. 아, 아스퍼 베이비 처음 봤어요. 얘 그러면 태어난 지 얼마 된 아이들이에요? 이제 딱 한 달 됐어요. 한 달 정도 됐고, 와, 지금 보시면 이렇게 손가락 두 마디 정도 사이즈고요. 아, 한 달 정도 돼서 그래도 약간은 지금 자란 모양이고요. 그러면 먹이 활동도 시작을 했겠네요. 네. 오, 봤다, 봤다. 와, 대박. 우와. 오, 아, 이렇게 자율로 주시는구나. 근데 왜 이렇게 잘 먹어요? 우와, 계속 먹어. 대박이다. 와, 이렇게 잘 먹으면 금방 크겠다. 진짜 이게 매니아 분이시고 꽤 좋아서 키우시기 시작했는데, 와, 이렇게 번식에까지 성공을 하셨습니다. 알을 뭐 관리하는 거는 어렵지 않았나요? 네, 저는 인큐베이터 따로 제작 판매도 하고 있어서 인큐베이터 좀 잘 알아가지고. 아, 인큐베이터를 직접 제작을 하신다고요? 네. 와, 지금 제가 보니까 여기에도 직접 만드신 인큐베이터들이 좀 있는데, 이거는 조금 뒤에 보기로 하고요. 이게 사실 납테일게코가 네프로루스 속인가요? 네. 그 속에 있는 또 비슷한 종들이 많이 있어요. 납테일게코 종류들이 많은데, 우리 개코스토프님 댁에 다른 납테일들도 있거든요.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할게요. 아까 보셨던 아스퍼 위에 에이미 아이가 있습니다. 우와, 미쳤다. 와, 와. 얘, 와. 진짜 큰데요, 얘는? 제가 알기로는 얘가 그 네프로루스 속에서 제일 큰 종이에요. 와. 그리고 이 납테일게코라는 게 약간 이렇게 피부가 좀 거칠거칠한 종이 있고, 좀 부드러운 종이 있어요. 부드러운 스무스 계열은 조금 이따 보겠지만, 얘네 이런 거친 러프 계열 중에 있는 에이미아이라는 친구고, 이 친구를 제가 잘 아는 이유가, 저도 옛날에 키워봤거든요, 이 친구를. 아, 너무 매력적인 친구입니다. 얘가 수컷인가봐요? 네. 뭐, 얘가 수컷이고, 얘가 암컷, 확실히 암컷이 크고요.
근데 아스퍼랑 진짜 비슷하게 생기긴 했네요. 아스퍼랑 그럼 구분할 수 있는 거는 발색인가요? 네, 아스퍼는 검정색이고 에이미아이는 갈색 빛깔이 나는 것 같은데 외형적인 부분은 저는 똑같은 것 같아요. 정말 이 친구를 지금도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 제 주위에도 많아요. 약간 이제 많은 분들이 꿈의 개코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만큼 좀 분양가가 높은 편이고 와 먹는 거 봐. 예전에 비해서 제가 들으니까 요즘 분양가가 많이 낮아지긴 했더라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보셔도 될 것 같고 이 사육이 어떻게 좀 어렵지는 않나요? 네,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레오파드 개코 같은 친구들이랑 비교하면 그냥 모래에서 산다는 거 말고는 크게 다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똑같이 이렇게 렉사에서 키울 수 있고 이런 모래로 사육장을 꾸며주고 은신처 하나 정도만 주면 되고요. 네네. 이 모래가 근데 쉽게 더러워질 수 있잖아요. 네. 모래를 뭐 교체를 해줘야 되나요? 네네. 한 2, 3개월에 한 번씩 이제 귀뚜라미 똥도 쌓이고 얘가 똥을 쌌던 걸 바로 퍼내더라도 이제 오염이 될 수 있어서 2, 3개월에 한 번씩은 갈아주고요. 또 스무스 계열도 있나요? 네. 와. 메비스 필바렌시스 모프 조금 있습니다. 너무 귀여워. 어떤 모프죠? 얘는 알비노 패턴리스입니다. 아, 알비노구나 이게. 패턴리스는 이게 무늬가 없어서 패턴리스예요? 네. 이 수컷이 더 이뻐요. 대박. 와, 색이 진짜. 와, 너무 이뻐. 약간 붉은색이네요. 네. 그 원래는 무슨 색인 거예요? 좀 갈색, 검정색 이런 베이스인 것 같아요. 아, 좀 어두운 색깔이에요. 네. 와, 너무 귀엽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필바렌시스라는 종인데요. 아까 보신 아스퍼와는 다르게 몸통이나 이제 머리나 이런 데가 매끈매끈하죠, 피부가. 그래서 스무스 계열이고요. 눈이 진짜 커요. 왕눈이에요. 옛날에 약간 뭐 억울하게 생긴 개코다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예, 촬영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저도 좀 담았었고요. 근데 이제 그 비슷한 종으로 또 레비스라는 종이 있는데 레비스는 아니고 필바렌시스라는 친구라고 합니다. 이 친구도 호주종이고요. 이렇게 커다란 두상이랑 또 이 납테일, 또 짧은 저 손잡이 모양의 꼬리가 매력인 그런 친구고요. 이 옆에도 하나 더 있어요? 네. 우와! 얘도 색깔이 되게 화려한데요? 네, 얘는 알비노 햇 패턴리스예요. 아, 방금 아 얘가 이제 패턴이 없는 거고 네. 얘는 아직 패턴이 남아 있는 거네요. 패턴이 있는 게 저는 더 이뻐 보이네요. 레비스는 이제 모프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끔 분양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출처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레비스 필바렌시스만 모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납테일 중에서는 아스퍼만 번식을 하신 거예요? 작년에 제가 에이미아이 번식에 한번 성공을 했었어요. 그게 제 납테일 처음 성공한 브리딩인데 동물을 정말 정성껏 키워주셔서 번식도 잘 해주시는데 아 혹시 또 있나요? 와 있습니다. 바이퍼다 이거 바이퍼 개코. 근데 얘 좀 크네요. 네, 얘 이상하게 얘는 엄청 크더라고요. 아니 바이퍼 개코가 보통 소형종인데 맞아 이 정도인데 얘는 좀 오 대형 암컷이네. 우와 대박. 와 진짜 작다. 진짜 막 손톱만 해요 말 그대로. 와 이 친구는 좀 큰 아이죠? 네. 오. 아 이거 한 3-4개월 돼요. 3-4개월? 네. 오, 꽤 많이 컸네요, 얘는. 네. 이렇게 동물 키우시다가 아이도 낳고 번식도 되고 이러면 너무 뿌듯하시겠어요. 아, 네. 알에서 나올 때가 제일 기분 좋죠. 와, 지금 보니까 이렇게 건개 정도를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네. 건개에 매력이 있을까요? 건개 아무래도 기르기 쉽고 제가 옛날에 10년 전에 레오파드 개코로 처음 시작을 했는데 좋았었고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다 보니까 익숙하고 편해서 그런 것 같아요. 와, 네. 오, 볼, 와, 뱀도 키우시는구나. 네, 취미로 두 마리만 있어요. 아, 두 마리만 키우세요. 와, 와, 얘는 하얀 애네. 네. 크레도 있어요. 크레는 많이 기르지는 않고. 네. 여기 있네. 아, 조그만 아이들 두 마리 있구나. 네. 아, 귀엽네. 이 친구 좀 많이서 본 것 같은데? 얘는 카푸치노예요. 아, 카푸치노예요, 얘가? 네. 최근에 그 발견된 신모프잖아요, 이게. 네. 카푸치노 베이비, 오.
너무 이쁘다.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좀 갈색 빛을 띄고 있는 것 같고, 특유의 좀 뭐 등 무늬가 있고, 꼬리 부분에 좀 뭐 저런 검정 무늬 있는 게 중요하다면서요? 네네.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견된 신목부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의미가 있습니다. 아니, 그럼 또 이렇게 많은 동물들을 번식할 수 있었던 원동력인 우리 개코스 도프님의 와인셀러 한번 살짝 볼 수 있을까요? 네. 테스트 해보고 있습니다. 아, 이거였구나. 이게 지금 와인셀러에다가 와인셀러에 스페이스 히터, 팬, 자동 온도 조절 이렇게 달아가지고 좀 깔끔하게 손 정리를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저렇게 자동 온도기를 설치를 해주셨네요. 예전에 제가 이 인큐베이터 만드는 영상을 한번 촬영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저한테 메시지를 또 주셔갖고 이 온도 조절 장치 조절하는 방법이 있다고 막 얘기를 해주셨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와서 들으니까 이게 단순하지가 않더라고요. 저거를 이용해서 자세히 좀 세부적으로 조절하는 방법이 있는데, 야, 이게 생각보다 복잡해가지고 영상으로 좀 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런 인큐베이터 또 구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우리 개코스토프님에게 또 연락을 하셔갖고 주문하시면서 이렇게 온도 조절기 이용 방법도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어떻게 주문은 어디서 받으시는 거예요? 저는 뭐 카페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고 네이버 스토어에서도 조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다양한 종류의 와인셀러들을 이용해서 인큐베이터를 만들어 주시고 계시고요. 주문 제작을 또 많이 하시고 계시다고 합니다. 여러분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개코스토프 검색하시고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오늘 귀한 동물들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